네, 이제 허리를 만들 건데요. 허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허리 사이즈를 재야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사포, 대폭부터 뭐 기준을 정하세요. 어딘지. 그래서 이 둘레를 줄자로 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둘레 사이즈를 재세요. 지금 이 아기 같은 경우는 63.5가 나오거든요. 둘레가요. 그래서 그 둘레 길이에다가 플러스 시접을 두세요. 이뭐이 아이는 작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 원단이 이렇게 나오지만 뭐 어른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기가 어려우면 반으로 나누셔서 이 가운데 부분을 이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가 지금 안간 겉감이 골로 저는 지금 마름질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골 아니고 이 부분도 이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중간 부분 이으셔도 되고 이렇게 골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아기 거다 보니까 최대한 골로 하면은 좀 흐물흐물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거는 저는 이제 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우선 바늘 접으셔서 저는 63.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반이 31.7 정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31.7을 체크를 해서요. 체크를 하셔서 이제 이 부분을 쭈루룩 박으실 건데요. 받기 전에 먼저 이그 길이의 중간 18cm니까 9cm거든요. 얘가 완성이 8cm예요. 그래서 이 9cm 중간 부분부터 창구멍을 내시는 거예요. 창구멍을 내시는데 창구멍은 저는 고무줄을 한 1cm 정도 되는 고무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1.5 정도 되는 창구멍을 남기시면 돼요. 이쪽으로 나중에 이제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쭈루룩 다 박으시고요. 여기 창구멍, 고무줄 넣는 구멍에서는 위에서부터 쭉 박으시고요. 고무줄 넣는 구멍에서 멈추셔서 되돌아박기 하시고 건너뛰시고 1.5로 건너뛰시고 또 되돌아박기 하셔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박으셨으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너무 흰색이라서 사실 잘 보이시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핀 꽂아놓은 곳이 고무줄 구멍이 있는 곳이에요. 고무줄 구멍이 있는 곳이 안쪽입니다. 얘가 지금 골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반이 접혀서 이렇게 허리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구멍이 있는 쪽이 안으로 들어가는 쪽이니까 여기 밑에 부분이 거실이겠죠. 그래서 얘네를 겉부분이 위로 오게 하셔서요. 바지를 이렇게 통과시키세요. 통과시켜서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이 사폭에 솔기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안감을 기준선으로 잡지, 안감이 더 올라와 있죠. 안감의 기준선을 잡지 말고 겉감 기준으로요. 이렇게 둘레를요. 겉감과 서로 얘가 이렇게 잘 만나도록 하셔서 핀으로 쭉 꽂아주시면 되면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가서 꽂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 둘레를 다 꽂아주실게요. 네, 둘레를 다 핀을 꽂으셨으면은요, 얘를 1cm 시접으로 박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박으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얘를 처음에는 이제 맨 시작은 되돌아박기를 하셔야겠죠. 되돌아박기를 하셔서 쭉 박으실 건데, 이 밑에 거가 같이 찝히지 않도록 얘만 이렇게 끌어다가 박으시고, 또 돌리셔서 또 박으시고, 또 돌리셔서 박으실 때 이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올라오지 않게 밀어가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둘레를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둘레를 박으시고 나서요, 이 시접들을 왕감 시접이 이렇게 올라온 거가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이쪽이 원단이 얇으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완성됐을 때 깔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감 자체가 조금 도톰한 감이라서 그렇게 시접이 보이지 않는 원단이다 하시면은 굳이 잘라내실 필요는 없어요. 예, 보이는 원단은 조금 미관상 안 예쁘니까요. 네, 이렇게 쭉 둘레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자르셨으면은 얘를 이제 밀어 올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 부분이 어느 쪽 모양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박은 부분은 손톱으로 한번 조금 눌러주세요. 그래서 눌러주신 다음에요. 다시 뒤집어 주세요. 안감이 보이게요. 이렇게 두셨으면은 이제 이 안감을 여기 지금 박은 선에 맞춰서 곤그르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접 1cm 정도를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접으신 것을 이게 보시면 박은 선이 있잖아요. 요 박은 선이 살짝 가려지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침핀을 꽂아서 얘네가 이렇게 가려지게요. 전체적으로 시침핀을 꽂은 다음에 곤그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곤그르기를 할게요. 네, 이제 여기서요. 곤그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요. 안감을 살짝 떠서 실이 엉켜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요, 여기 둥그렇게 다 곤그르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곤그르기를 다 마쳤습니다. 곤그르기를 마쳤으면은 고무줄 넣는 그곳을 만들 건데요. 우선 먼저 한번 다려서 이 원단을 조금 평평하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한번 다리셨으면은 우리가 고무줄 넣는 위치를 그때
고무줄 넣는 위치를 박은 곳을 재세요. 그러면 3cm거든요. 이 허리 부분에서 3cm 내려온 곳이 해서 3cm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3cm에서 1.5cm 내려온 부분, 체크한 곳에서 1.5cm 내려온 부분이 이제 고무줄 구멍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5cm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허리 박았던 것처럼 뒷부분은 밀고 되돌아박기 하셔서 쭉 둘레를 박아주시고 다 박으셨으면 여기 이쪽 밑에 1.5 내려간 곳을 또 똑같이 되돌아박기 하셔서 쭉 하자 두 줄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줄로 고무줄 선을 고무줄이 들어갈 선을 만들었어요. 구멍을. 그러면 고무줄을 이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5핀을 고무줄 끝에 달으셔서 이 저희가 만들었던 줄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셨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죠? 네, 고무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요, 되돌아박기를 하셔서 한번 박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 고무줄이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게 안으로 쏙 밀어 넣어주세요. 얘가 워낙에 고무줄 구멍이 크지가 않고 작기 때문에 뭐 공그르게 하셔도 되지만 뭐안 하셔도 그렇게 눈에 확뭐 나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뒤집으셔서 사폭바지에 허리가 완성이 됐습니다.